자, 스타 게이트 스타포트 확인할 수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. 분명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근거 없는 얘기 아니에요. 절대적으로 이제 상대방이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안 한다라는 거는, 자, 이거는 분명 뭔가 있다라는 얘기죠. 커맨센터가 안 보여서 이걸 옵저버를 뽑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드랍십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, 저는. 그래서 본진에 4드라고 뽑아놓고 옵저버를 한 개 더 뽑고 앞마당 멀티를 가져갑니다. 사내만 만약 앞마당 멀티라고 하면은 제가 앞마당 멀티를 가져간 다음 트리플 멀티까지 생각을 할게요. 일단은 상대방도 정찰하다 이거 아까 봤었거든요. 이 여기 있는 파일럿 보면은 살짝 의심을 하게 되고, 그죠? 이제 상대방이 이제 날라오는 것까지 완벽히 커트를 해줍니다. 원팩 원스타 되게 근거 있는 얘기였죠. 이렇게 깔끔하게 잡아내면은 커트 좋습니다. 자, 이게 진짜 뭔 소리야? 그죠? 이게 그 이게 정확한 예측에 의해서 승리를 가져간 겁니다. 아니 이거는 상대방이 이걸 어떻게 예측했냐라는 의심을 들 수 있지만 저는 근거에 의해서 플레이를 했어요. 근거에 의해서. 자, 여러분들 이거는 정확히 제가 상대방 마린 숫자 이거는 분명 스타포트 올 수 있다라고 분명 얘기를 했고 정확히 예측해서 승리를 한 겁니다. 여러분들 이거는 상대방 포기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은 드랍십이 막힌 시점에서 이기긴 힘들죠. 뭐